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엿새간 총선 후보자 면접을 진행하며 공천 심사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. 민주당 임혁배 공관위원장은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일정인 경북 지역 면접을 시작하기 전 공정한 공천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시스템 공천 결과에 대해선 아름답게 승복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오후에는 인천 계양의 의원인 이재명 대표가 포함된 인천 지역,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 면접들이 진행됩니다.